안녕하세요. 최현판입니다. 오늘은 캡처 카드 또는 캡처 보드라고 불리는 제품을 제가 중고로 사왔는데요. 근데 말이 중고지 새 거예요. 사실 저희 형이 지금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구 중계랑 뭐 엔터테인먼트에서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TV 화면을 이제 컴퓨터로 띄우거나 플스 같은 거 있죠. 게임기. 그런 거 이제 컴퓨터로 띄우고 녹화까지 포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름이 라이브 게이머 HD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 4월 이번 달이죠. 2탄이 지금 이제 수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사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전 버전 좀 나온 지 상당히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쓸만할 걸로 생각돼서 사왔습니다. 완전 새 거예요. 전혀 쓰질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비닐도 새 거여서. 이렇게 박스 있고요. 뚜껑 있고. 그리고, 열면은 뭐 종이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데스크탑에 낄수 있는 카드 타입입니다.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1배속으로 사용이 되고요. 계속 열어볼게요. 이건 뭐지? 뭐 버튼이 있네요. 뭐 전환 스위치인가 보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카드에는 HDMI 슬롯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인하고 아웃이 있네요. 예. 그리고 엑스스플릿 쿠폰 6개월짜리예요. 감사히 잘 쓰게 될것 같네요, 제가. 그리고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 열어보면 변환 젠더.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요. 드라이버 다운 받으려면 뭐 어디 들어가서 해라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젠더하고 AC 케이블이네요. 아, 이거 진짜 필요한 거였는데 잘 됐다. 그리고 이거는 HDMI 케이블이네요. 해서 뭐 구성품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케이블 저희 집에 IPTV가 되니까 이 화면 송출해서 어떤지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카드 장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대단한 건 없거든요, 사실. 근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나사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나사를 풀고 그냥 빈 슬롯 중에 원래 보통 이렇게 작은 슬롯에다 끼는데 제 거는 지금 그래픽 카드랑 간섭이 있어요. 해서 여기 이 밑에다 여기다 꽂을 거예요. 그러니까 슬롯만 이게 맞으면 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래픽 카드 한장 끼는 슬롯을 포기하는 거죠. 결국. 근데 저는 SLI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꽂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없죠. 이거는 뭐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카드 다시 해주면 되죠.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카드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해주면 되고요. 나사로. 이 나사는 보통 메인보드 구매하셨으면 추가로 주거든요. 아, 메인보드 케이스를 구매하셨으면 이제 추가로 나사를 줍니다. 고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꼭 고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카드가 흔들거리면은 장기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사 고정은 꼭해 주셔야 돼요. 컴퓨터는 이제 흔들리는 환경에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뭐 카드는 이게 끝이고요. 케이스 덮으면 되겠죠. 이제
HDMI 인에서 아웃 할때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지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상당히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 셋톱 박스와 여기 보시면 HDMI 두개 있는데요. 인에다가 연결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HDMI TV 쪽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케이블.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자, 여기 자체 프로그램 리센트럴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띄운 건데 이렇게 테레비도 잘 나옵니다. 케이블 IPTV 그대로 이게 송출을 한 거고요. 모종의 방법이 필요하긴 했지만 이렇게 출력이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채널 변경도 잘 되고요. 뭐 해보니까 좋은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세팅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는 않네요. 일단 필요한 게 그래서 HDMI 케이블이 하나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쓰시는 HDMI 케이블이 있으셔야 되고, 그게 뭐 딱히 필요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매우 잘 되는 거 확인했고, 엑스스플릿을 통해서 해도 에러가 안 뜨는 걸 확인했고요. 다만 제가 9버전 사용했어요. 10버전으로 하면 이제 에러가 뜨거나 검은색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뭐 이런 걸 하고 싶으신데 이제 세팅 어떻게 했는지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여기까지고요. 매우 잘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형이 이제 방송을 할 텐데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에이버 미디어 라이벌 게이머 HD 리뷰 여기까지고요. 일단 여기서 스킵하겠습니다. 저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동영상 들어와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아무데나 들어가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